여러분, 제목 보고 놀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꼭 받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이브를 켰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라이브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슈퍼챗으로 돈을 주셨습니다. 5만 원을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어서 맥주 사주신다고 생각할게요. 제 심카드 사주신다고 생각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맥주를 사 마시고 심카드를 사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돈으로 제가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전 세계에 하나뿐인 병원에 도네이션, 기부를 한 건데요. 제가 그때 받은 게 5만 원인데 이게 유튜브에서는 달러로 들어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제가 30달러를 그날에 갖게 되었습니다. 30달러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70달러를 더해서 100달러를 그곳에 기부했습니다. 이런 일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메모란에 제 구독자들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With my subscribers 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을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기부를 한 이곳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주변이 좀 없어서 제가 써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예상치도 못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바로 피스툴라 호스피털. 피스툴라 호스피털은 지구의 하나뿐인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환자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조혼, 강간을 당한 여성들입니다. 18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임신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그녀들의 몸, 대체로 난산을 겪게 되고 4, 5일간 진통을 겪습니다. 길게는 10일간 진통을 겪고 아이는 결국 엄마의 자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모의 장기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똥, 오줌이 새는 것이지요.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출산 중 제때 적절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이 많아 이런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똥오줌 냄새가 몸에서 나니 남편은 물론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은 바닥. 캐서린 햄링과 남편은 에티오피아에 와서 이 현실을 마주하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무료 병원을 짓습니다. 그녀들을 위해 무료 수술은 물론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수술을 받은 그녀들은 제게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그녀들이 만든 기념품을 팔기도 하더군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만든 기념품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조금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본 이 병원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병원이 아니라 입장도 사전 예약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사진 촬영은 당연히 금지시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병이라서 이 병을 이해하고 무엇이 문제였었던가를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이 병원을 설립한 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관한 서평 같은 걸 읽어보고 난 뒤에 정말 그분들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곳을 1년 전 에티오피아 여행 때 가보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된 미국에서 건너온 의대생 딘이 이곳에 가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냥 유명한 그런 하나의 관광 코스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를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곳이었던 거죠. 에티오피아 여행을 마치고 이곳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촬영은 금지된 곳이라 하늘에 높게 솟은 그 나무만 찍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같이 이 영상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어떻게 영상을 만들려고 했냐면 나레이션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근데 사실 나레이션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제 그림 실력으로는 오히려 장난처럼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장면 장면 장면으로 나누어서 그림 조금 그리실 줄 안다는 분이 그 한 장면 한 장면들을 그려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에도 약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토대로 나레이션을 어떻게 꾸미고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면 효과적으로 이분들의 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림을 못 그리신다면 주변에 그림 조금 그리신다는 분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저 대신 재능 기부를 부탁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데에는 여러분이 저에게 소중한 돈을 주어서도 한 가지의 이유지만 제가 더 알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돕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도와야 할지 모르고 내가 후원을 하는 단체가 믿을만한지를 몰라서 주춤거리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후원을 하는 곳이죠. 한국에 있는 유니세프가 그 UN 산하기구에 있는 유니세프와 무관하다는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후원을 했을 텐데 알고 보니 한국의 유니세프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세프와 완전 무관한 곳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저 일반 사단법인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사단법인이더라도 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좋은 일일 텐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내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바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후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은 제 인스타 다이렉트나 이메일로 어떤 식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지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는 이 병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했고요. 이곳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보시거나 이 병원을 설립한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책 이름은 지구의 하나뿐인 병원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시더라도 네이버에 이 책 제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서평을 써두셨어요. 그 서평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조금이라도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병원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직접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후원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떤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홈페이지 링크는 밑에다가 달아놓을게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없는데 후원하고 싶어도 못하게 생겼네? 라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드 정보 쓰고 해가지고 후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카드 내역 보니까 돈 잘 빠져나갔고요.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